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4월 19일 오후 4시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의료 대란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마지막 찬스를 집어던졌습니다. 이제 한국의 의료 대란은 수습이 불가능한, 그리하여 세계 최고의 시스템이 망가지는 쪽으로 급속 진행하게 될 것이고, 이에 따라서 윤석열 정권의 운명도 예측하기 힘든 단계로 접어들었습니다. 어제 6개 지방대학교 총장들이 교육부에 건의서를 올렸습니다. 그 내용은 2,000명을 늘리는, 신입생 2,000명을 늘리는 계획을 받아들여서 신입생을 모집하기에는 시설도 부족하고 교수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렵다. 그러니까 2,000명을 축소 조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 각 대학에 배당된 정원분의 50 내지 100% 범위 안에서 자율 조정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이것은 2,000명 정원이 처음부터 무리였다는 것을 폭로하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일 대국민 담화에서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은, 각 대학으로부터 신청을 받았더니 2,000명보다 더 많은 정원을 요청을 했다. 심지어 3,900명이라는 계산도 나오더라. 2,000명은 최소한이다. 주먹구구식으로 한 게 아니다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정원을 받은 학교의 총장들이 아우성을 치는 겁니다.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다고 손을 들어버린 겁니다. 그동안 정부가 국민들을 속였다는 이야기죠. 그렇다면은 윤석열 정부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2,000명 정원을 백지화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식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하루도 안 돼가지고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가 어제 대학 총장들이 건의한 것을 덥석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올해 정원 규모는 올해 결정해가지고 내년에 모집하는 정원분은 50%에서 100% 안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라. 그러나 2026년부터는 2,000명 정원을 해야 한다. 이렇게 못을 박았습니다. 내년도만 그렇게 자율 조정을 하라. 자, 문제는 이걸 의료계가 받겠느냐는 겁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의사 수술을 늘린다고 그러는데, 이미 윤석열 대통령의 뒤죽박죽이 된 의료 개혁 아닌 의료 개혁으로 해가지고 15,000명의 의사 인력이 의료계를 지금 떠나 있습니다. 약 1만 명의 전공의, 그리고 올해 등록을 해야 할 약 3,000명의 인턴 예비생들, 그리고 약 1만 명의 의과대학 재학생들, 우리 사직서 내고 또는 휴학 중입니다. 이미 15,000명을 한꺼번에 줄여버린, 의사를 늘린다고 하더니 그 의사 늘리는 일은 한 10년 걸리는데, 이미 순식간에 15,000명의 의사 인력을 줄여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황당무계한 짓을 했으면은 빨리 2,000명 정원 계획을 폐기해야 될 텐데, 그러려니까 체면 손상한다고 이걸 붙들고 있다가 총선까지 망치더니, 이제는 정권까지 망치고 2027년 대통령 선거는 아예 포기하겠다는 결정을 한 것하고 똑같습니다. 우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타협안은 의사들이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지금 진행 중인 의료 대란을 해결하는 방법은 전공의들과
인턴 예비생들과 대학 재학생들이 돌아와야 합니다. 학교로, 병원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래야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총장들이 건의한 것을 그냥 그대로 받아가지고 그 의사들에게 총장들의 아니니까 당신들도 여기에 수능해가지고 내일부터 복귀하라 하고 한다면은 자존심 안 상하겠습니까? 더구나 의사들이 지금 의과대학을 가진 대학 총장들을 얼마나 불신합니까? 이들이 정원 규모를 정부에 신청할 때 의과대학과는 상의도 하지 않고 멋대로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들 총장은 의료계의 지금 공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자신들의 과오를 덮기 위해서 정부에 공을 넘겼는데 정부가 그걸 덥석 받아가지고 이게 최선이다. 그러니까 의사들은 이걸 받으라 라고 한다면은 화가 나겠습니까? 두 번째, 이것은 정부가 할 일이 아닙니다. 정부는 지금까지 의료계의 단일안을 내라 라고 압박을 했는데 의료계는 단일안을 낸 지가 오래됩니다. 전공의 의사 교수들 다 2,000명 정원 백지화 또는 원점 재검토를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단일안이 나와 있어요. 그렇다면 정부가 타협안을 내야죠. 정부는 타협안을 내지 않고 시간을 끌고 있다가 비전문가인 그리고 불순한 의도를 가진 대학 총장들이 낸 것을 신중한 검토도 하지 않고 부랴부랴 이렇게 그걸 받아가지고 의사들한테 던져버리는 이런 무책임한 행동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어제 총장들의 그 글리는 그동안 정부와 대통령이 했던 말이 다 거짓말이다 하는 것을 폭로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장기간 되면은 자신들의 그동안의 근거 제시가 다 엉터리였다는 것을 국민들이 알게 되니까 우선 불을 끄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한덕수 국무총리의 오늘 발표는 윤석열 정권과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동시에 몰락하는 길을 지옥문을 열었다 이겁니다. 아마 두고두고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몇 번의 찬스가 있었습니다. 지난 1일 대국민담화 때 윤석열 대통령은 50분 동안 의사 비판만 하다가 여론이 악화되니까 나중에는 정책실장이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은 이 정원 규모에 대해서 논의할 의사가 있다라고 다른 말을 해서 물타기를 하더니 총선이 끝나니까 아무런 선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시간만 끌다가 엉뚱하게 대학교 총장들이 나서가지고 무책임하게 던진 것을 일종의 중재안이라면서 덥석 받았으니까 이것은 국가를 책임질 정부의 자격이 없습니다. 구멍가게도 이렇게 운영하지 않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벌을 받을 겁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197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 의료보험이 성장하면서 같이 발전한 한국의 세계 최고 수준 의료 시스템이 무너지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방치하면 안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여기에 불을 찔렀습니다. 그런데 불을 끌 생각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불을 꺼야 안 되겠습니까? 국민들이 바로 환자이고 환자가 될 사람들 아닙니까? 감사합니다.